중요하게 법적 효력권을 거짓하면서 특히 그것을 해체되도록의 조치치려고 악을 쓰고 있는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법조가 그 누구에게 빼앗긴 땅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을 통해 해체되들 속에 조선민족에 대한 적대감과 복수심을 심어주어 그들을 장차 조선조선의 돌격대로 내몰자는 것입니다. 법조를 강탈하고 나아가 그 전 조선을 주로 삼키며 대비계로 진출하여 대동합 공영권의 욕금을 지연시대로 보자는 것이 일본 반동들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. 하지만 일본 반동들은 어리석은 새 꿈을 꾸고 있습니다. 법조는 그 누가 감히 부정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조선의 인적의 땅입니다. 법조를 자주의 설정처럼 여기는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의 독재강탈 특성을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. 어리석은 독재강탈 야망을 버리라. 바로 이것이 독재강탈 야망의 반동이 된 일본 반동들에게 전체 조선민족이 주는 엄숙한 경고입니다. 需要用冷水洗衣服的时候，只有在冷水中，我的橡胶上。